네, 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위치에 어떤 엘리먼트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while 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자, number라는 변수의 값으로 li의 next 의 값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li의 return 값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int형인 number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number의 값이 30이라고 한다면 이터레이터에 add를 해서 35를 추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 20, 30에서 add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35가 추가가 되고 40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순회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umber를 return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걸 이제 코드화 시켜야겠죠? public 그리고 return 값은 없고요. add 그리고 add에 어떤 값을 추가할 것인지니까 오브젝트의 엘리먼트 그리고 우리가 add를 할때 어떤 값을 추가할 때 ArrayList가 이미 갖고 있는 add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겠죠? 자, 그런데 현재 이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list iterator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list iterator의 부모 클래스인 ArrayList에 있는 add 클래스에 접근하려면 이름이 같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ArrayList.this.add라고 하게 되면 add라는 클래스, 즉 list iterator의 부모 클래스죠. 자, 부모 클래스라는 표현보다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죠. 상위 클래스. 자, 그래서 이 ArrayList에 this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이 현재 list iterator가 속해 있는 인스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add를 해서 NextIndex 값을 주는 거죠. NextIndex는 현재 엘리먼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공급된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 값을 그냥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10, 20, 30, 35, 40이 리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로 값이 잘 추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numbers 객체를 출력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35, 40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add 메소드, remove 메소드는 이 동작 방법이 구현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구현하는 메커니즘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코드를 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외 처리라든지 좀더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쳐낸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코딩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동작은 있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개념은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는 코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삭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해볼까요? 자, 여기 ad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remove로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number가 30인 경우 이 30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자, public void remove 자, 이 remove는 인자가 없습니다. 현재 nextindex가 가리키는 엘리먼트, 이전 엘리먼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array list this remove 하고 next
nextIndex-1을 제거한 다음에 nextIndex의 값을 1 감소시켰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next를 호출하겠죠. 그래서 next를 처음으로 호출해서 바로 이 첫 번째 엘리먼트가 return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 첫 번째 엘리먼트가 이 리터레이터에서 내부적으로는 이 엘리먼트가 현재의 엘리먼트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next를 하면 이 다음 엘리먼트가 return되면서 이것이 이제 현재의 엘리먼트가 되는 것이죠. 즉, remove를 호출한다라는 것은 바로 현재의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next를 한 번도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remove를 호출하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한 next를 한 번이라도 호출한 후에 엘리먼트를 삭제하셔야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코드에 나타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죠? 사실 이 복잡성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자바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객체지향적인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복잡도도 사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운다고 하면 이 소위 자바다운 또는 객체지향다운 어떤 구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수업이 좀 장황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어레이 리스트의 코드를 상당히 많은 부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이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분석하는데 우리 수업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수업 보시고 그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실제로 리얼월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코드를 사용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있는가, 어떠한 고려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해서 한번 코드를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